지구온난화 때문이고요. 기상학자들이 지구온난화의 역설이라고 부르는 현상입니다. 극지방을 둘러싸고 있는 제트기류가 지구온난화 때문에 세력이 약해지고 그 틈을 타서 북극에 갇혀있던, 그동안 제트기류 때문에 갇혀있던 한기가 제트기류를 뚫고 남쪽으로 내려오는 현상인데요. 전 세계적으로 한파가 불어닥치고 있습니다. 일단 기상청 중기예보에 따르면 다음 주 수요일까지는 영하 한 8도 정도 추운 날씨가 예보가 돼 있고요. 절정에 달하는 건 아마 이번 주말쯤이 될 것 같습니다. 특히 일요일에는 서울이 영하 15도 정도까지 예상이 돼 있는데 민간 기상업체에서는 그거보다 더 내려갈 수도 있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. 또 지역에 따라서 지금 다 편차가 있는데요. 우리나라가 속한 동아시아 쪽하고 그리고 미국 동부, 뉴욕이나 시카고, 워싱턴 등이 있는 뉴욕, 미국 동부, 그리고 동유럽. 이 세 군데가 좀 유달리 지금 추운 한파에 시달리고 있습니다.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지구온난화가 계속 지속되는 이상 이런 식의 불규칙적인 한파가 계속 찾아올 것이라는 게 이제 기상학자들의 관측이고요. 예전의 기상 규칙들이 다 어그러져 버리는 그런 현상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쉽습니다.